민주당은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대사를 즉각 해임하고 다시 출국 금지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 대사가 귀국한 만큼 이제 공수처와 민주당이 답을 해야 한다며 총선을 앞둔 정치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정혜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새벽부터 공항에 나와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사의 해임과 대통령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이 모두 다 해결됐다고 했지만 본질적인 수사 외압 의혹은 해결된 것이 없다며 이종섭 특검도 시작해 최상병, 이종섭 쌍특검에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국기 문란 사건의 명백한 핵심 피의자입니다. 민주당은 총선 전에 본회의에 의원 전원이 참석해 쌍특검 1국조를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은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현직 대사를 귀국하게 한 건 민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인 결과라 강조하며 공수처와 민주당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정치질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답은 공수처가 해야 됩니다. 당내에선 초반 지지도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순리대로 잘 되고 있다 등 늦었지만 다행이란 반응이 이어졌는데 일각에선 스스로 결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계급장 떼고 수사받는 게 국민 눈높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여권은 이 대사의 귀국으로 큰 악재가 해소됐다며 공수처와 야당에 대한 역공에 나섰고 야권은 이 대사 귀국이 문제 해결이 아닌 시작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당분간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